이렇게 우울한 애들이 특징이 특징이냐고 자꾸 따져요.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신경정치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 강의를 좀 나중에 한번 초빙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정말 예시한 게 있어요. 대청소 한다고 옛날에 바닥까지 백목을 다 긁고 10일 뭐 번호 다 부여하고 이제 청소해라 그랬더니 한 녀석이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이런 자리인가? 어 그럼 돌지 옛날 같으면 당장 나와라 이 새끼야 뭐야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은 어린 반품이시도 없는 선생님이니까 근데 거기서 자 단계적 제한법 첫 번째 뭐 어떻게 하시나? 첫 번째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.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. 왜냐? 애들은 알아. 저 새끼 또 지랄하는 시간 돌아온다. 애들은 알거든요. 담임이 얼마, 선생님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포인트예요. 근데 맡기지 말아야 돼요. 그 선생님과 선생님이 승리야. 선생님이 소리 질러서 욕박 질러서 못 이겨요. 우울한 아이와 싸우면 더 우울한 사람만 이겨요. 어, 선생님, 우리 반에서 꼼짝 못하는 선생님 계셨어. 그 선생님한테 고개를 전해줘야 되더라. 근데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? 근데 우울이 심한 이걸 뭐야? 선생님 왜 제 말 싫으세요? 그런다. 그럴 때 정색하지 마셔라. 이러면 안 돼. 여긴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. 그러면 교무실을 왜 우리가 청소해요? 좀 지난 얘기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. 그리고 어 선생님 감독해야지 이러셔도 안 돼.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. 이러면 왜 그러냐? 왜 따지느냐? 우울하다. 저는 모든 낯선 운동의 밑바닥에 우울이 있다. 슬퍼. 왜 자기에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가오지? 그래서 그 억울함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선생님 안 하시잖아. 우리만 시키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못 본 척하는 성취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잘해야 돼. 그럴 때는 능청 선생님 능청 맞아야 돼. 어? 뭐라 그랬어? 아 선생님 못 들었는데 요즘 선생님 다른 생각을 많이 해서 미안해 그러는 거지. 그럼 넘어가야지. 거기서 또 선생님한테 말거리 시키는 게 뭐야? 그러면 또 안 돼. 또 그 아이